맞아. 내가 듣기로 효연이가 수영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. 어, 왜? 아니 안무 연습을 하는데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찝는 거야. 근데 우리 정도 경력이 되면 대충 스캔하면 아 그런 거? 하고 할 수 있는데 수영이는 하나하나 다 찝어. 어. 그 정말 우리가 맞아, 이런 것까지? 1도, 2도 약간 각도 차이가. 초심, 초심. 초심으로 돌아가자. 근데 위해서. 이미 초심 난 글렀다고 생각하거든. 재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마음이 초심을 갖고 살아가고 활동하자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초심 못 들어가. 이미 좀 커질 대로 커져서 가도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맞아. 못 가. 근데 수영은 정확히 초심으로 가더라고. 완전 초심으로. 근데 과해. 과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해도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밀어붙여서 요만큼을 오게 하는. 야, 약간 호동형 마인드네. 강호동 마인드인데? 네, 그거야. 그래서 나는 소녀시대 이제 퍼포먼스의 완성은 군무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맞는 거를 봐야지만 집에 가고 싶은 약간 내 이기적인 욕심 같아서 미안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내가 하자고 하면 되게 마지못해서 해준다? 말은 이렇게 막 똑부러지게 하는데 뭐라 그래? 그치, 근데 가요계에 지금 소문이 엄청 난 게 이번 기념 앨범에 혼신을 다했대. 본인 뭐 자작곡들도 수록이 되어 있고 요번에 맞아. 너 근데 가요계에 있어 아직? 그분한테도 다 나와요. 가요계에서 왜 맨날 가요계에 소식을 전해?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가요계에 멍 닦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. 후배들이 다 제작자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부 전화 오고 잘한다. 가요계에 계셨다. 자작곡 어떻게 누가 쓴 게 자작곡? 티파니가 자작곡? 네. 작사는 수영이가 멋지게 해주셨습니다. 그 곡이 뭐예요? 제목이? 네, 빌런이라는. 빌런. 왜 제목이 무섭게 지었나? 아, 무서운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소녀시대의 퍼포먼스 매력 중에 이제 다크 소식. 아, 런데블런 느낌이 있어. 좋아. 이런 약간 좀 멋있는 멤버들의 보컬 퍼포먼스로 뭔가 압도를 하고 싶어서. 디렉팅 이런 것도 둘이 가서 해? 자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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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도 너무 즐겁게 했어. 너무 소중. 아니, 소중했어. 소중했지? 나도. 별이 들어보자. 아,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판이 워낙 꼼꼼하니까 오늘 안에 끝나긴 할까. 보통 1시간 걸릴 거 한 4시간 걸리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기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효연아 나 와서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발로 쳐주는 것처럼 노래를 해라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멤버마다 디렉을 줘야 되는 게 좀 달랐는데 다른 멤버는 뭐 1시간 안에 끝난 멤버도 있고 아 내가 오래 걸렸구나. 아 효연이가 그러면 그 디렉을 보려면 막 음감이나 박자감 이런 게 좋아야 되잖아. 그럼 멤버들이 보기에 판이의 그런 점이 충분해? 인정을 해주냐는 거야, 그러니까. 디렉을 줄 때 거기에 따를 만한 여지가 충분해. 우리도 저기 살짝. 아, 5년간. 아, 근데 판이가 살짝. 미안해, 나 미안해, 이랬어. 오빠 알아? 진? 오빠 알아? 진?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. 맞아. 아, 예민한 거야. 아, 미안. 맞아, 예민한 거야. 정말. 아니, 얼굴 빨개졌잖아. 5년간 준비해왔는데. 지난 5년간 나름 한 50곡을 썼어. 한 100곡 정도? 잠깐만, 50곡이랑 100곡 너무 차이 큰데? 아니, 언니한테 50에서 60이라고 하는데 왜 완전 완성돼서 내가 프로듀서님한테 이제 파일을 100곡을 보고 켄지 언니한테는 50곡부터 보여드렸어. 와. 그래서 어쨌든 그래 나 그 정도 쓴 사람이야. 아 그래. 근데 내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디렉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컬 스타일이 좀 다르게 나오지. 중요하다고 생각. 근데 티파니의 박자가 왜 우리가 예민했냐면 파니가 우리 다 같이 춤출 때 혼자 박자가 빨라서 옛날에 되게 그래. 그래서 티파니 약간 그냥 조용히 하는 왜 그래? 진짜 매를 벌어 아주 5년 지금 무슨 소리 다 처음 들어보는데 다만세 때 파니가 혼자 군무를 틀린 몇 개 그 몇 번이 좀 이렇게 짤로 되게 화제가 내가 또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어. 지금 뭐라 불렀다고? 나는 티파니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다니 광심장에서 파니 얼마나 놀렸었는데 호동이가 그랬지 티파니라고
야,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. 당신자도 10년도 넘었다. 그럼 우리 파리들을 꼭 들어볼 수 있어, 빌러? 그럼요, 그냥 듣는 게 빠를 것 같아. 맞아. 그래. 약간 더블 타이틀 좀. 맞아 맞아. 그래. 야, 더블 타이틀. 아니 내가 진짜 눈물 나는 게 소녀 씨는 노래 들으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너무 이게 들려. 아, 아 진짜. 태연 목소리, 뭐 그런 승규 목소리, 누구 목소리 이게 진짜 들려? 음악 방송은 해? 어, 해. 해. 금방 해 이번에. 2주. 우와, 2주면 와. 되게 길게 하는 거더라 요즘은. 예전에는 얼마? 우리는 6개월. 아, 우리 6개월. 소녀시대는 진짜 히트곡 많은데 왜 다만세 느낌으로 타이틀곡을 한 거야? 그래도 몇 년 만에 낸 앨범인데 더 우리한테 딱 맞는 게 필요했던 거야. 소녀시대 맞춤곡을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, 켄지 언니밖에 없었어. 우리 다시 만난 세계 작곡해 주셨다. 맞아, 맞아. 다시 만난 세계를 지금 모두가 다 많이 따라 불러주듯이 약간 2022년도 버전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. 그게 이제 Forever One. 들어보자, 우리! 안 됐어! 안 됐어!